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월드 주간 뉴스 앵커 실키입니다. 2023년 5월 1일 본사 사랑관에서 경영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영자 세미나에서는 4월 우수 그룹 시상이 있었습니다. 1등 시상을 받은 지연 그룹은 무려 300만 MP 쿠폰을 받아 많은 사장님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지연 그룹을 이끌고 있는 황권식 대표님과 파트너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등의 비결이랄까요? 그러면 그냥 했어요. 전체가 팀워크, 자격에 도전한다는 그 욕구가 강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통 1, 2, 3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주력을 하자 해서 통 3으로 그냥 계속 밀었어요. 그게 아마 이번에 1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지연그룹은 또 대표님이 타그룹 어떤 그룹에 뒤지지 않게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풀어주시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또 목표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대표님을 잘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지원그룹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함께 한 방향 한 목소리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도전해서 새로운 자격자를 만드는 것이 유지 차원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열정적이시고 사업 설명할 때 일관성 있게 해주셔서 그게 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들 일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열정적이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한근식 대표님은 이전에도 승모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우리 굿모닝월드 3월달부터 시작하는 이 마케팅에서 늘상 주장하는 게 마케팅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방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번에 저희 지엔그룹이 4월달에 전국 최우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표님의 업을 받들어서 앞으로 저도 철저하게 시스템에 준해서 최상의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지연 화이팅! 2023년 5월 1일 리치스타 그룹의 김금자 대표님과 위더스 그룹의 이재식 대표님, 리치스타의 박순기, 양주영 사장님이 부회장님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네 분의 사장님은 초기 사업가분들을 위해 부회장님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코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 5월 1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김금자, 이재식 대표님과 박순기, 양주영 사장님이 부회장님 유튜브에 찾아주셨습니다. 김금자 대표님은 초기 사업가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에 대해, 이재식 대표님은 초기 사업가가 사업 설명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순기 사장님은 사업하면서 힘든 점이 생겼을 때 이겨내는 노하우를, 양주영 사장님은 굿모닝월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끝나고 네 분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존 사업자나 초기 사업자들에게 제가 이제 굿모닝월드를 먼저 한 사업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간절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말 간절한 결단을 했다라면은 본인이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기초 행동에 동반되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고 터득해서 살아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또다시 교육시켜서 복지시키는 게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나 초기 사업자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제일 먼저 초기 사업자는 시스템 완교육을 통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인이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되고 또 기존 사업자는 내 산하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행동으로 찾아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행동이 몸소 습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사업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굿모닝월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팅과 세미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줄인 우리 혈액이 공급이 돼야 하듯이 굿모닝 월드에서 결국은 네. 뭐냐면 미팅과 세미나가 바로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분들이 정말 끝까지 남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팅과 세미나에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미팅과 세미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굿모닝 월드 사업하면서 어떤 자격을 성취하거나 매출액이 많이 발생해서 수입도 큰 어떤 좋은 경험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상당히 동기가 저하되고 기빠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언을 드린다면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잘 된다고 우쭐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해야 할 일 기초행동 해 가시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절대 기죽을 것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굿모닝월드 사업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도구를 굿모닝월드 사업으로 바꾼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병원에서 저한테 월급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수입이 되는 굿모닝 월드 사업을 택한 거고요. 지금 그 도구를 바꾼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잘했다. 굿모닝 월드 사업을 알고 그 마케팅의 가치를 아시게 된다라면 굿모닝 월드 사업으로 도구를 바꾸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저의 모습이 너무 좋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분의 사장님은 굿모닝 월드를 통해 꿈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네 분 사장님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3년 5월 8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지연그룹의 황권식, 하정민 대표님과 황수자, 남말숙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부회장님과 인터뷰에서 지연그룹을 자세히 잘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코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 5월 8일 지연그룹의 황권식, 하정민 대표님과 황수자, 남말숙 사장님이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지연그룹을 이끌고 있는 황권식 대표님은 초기 사업가분들이 알아야 할 굿모닝월드 정신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하정민 사장님은 초기 사업가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스폰서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수자 사장님은 굿모닝월드 마스터 통큰혜택의 매력에 대해 남말숙 사장님은 초청 노하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기 사업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업 설명이 우선이라고 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는 무조건 시작을 한다면 사업 설명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초기 사업자를 안내하는 그 상위 스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철저하게 사업 설명을 숙지시키고 마케팅 숙지시키고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우리 사업의 스폰서 파트너가 인간관계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준다라면 스폰서 파트너는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사업자분들은 본인 방식대로 또 본인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은 무엇보다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교육을 듣다 보면 본인도 어느새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세미나만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사업자들은 출근이 첫째 중요하고요. 명단 작성을 풀어가면서 명단 작성에서 분임 토의를 하면서 서로 상의를 하고 또 거기서 13일 운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부님 통일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또 영상도 하루에 한 편씩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세미나 안내 본인이 참여하고 참여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가져야지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성을 들여야 된다. 우리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공을 들여야지 운이 따라온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13일 운동을 통해서 그 10명 중에 3명 만나고 그리고 한 명을 초청하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진정 사업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로 또 안내하고 1박 세미나까지 안내하면 그 사업자가 진정 사업자가 돼서 정말 억대 연봉을 바라보고 정말 도전하고 변화되는 그런 사업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지연그룹 사장님들. 지연그룹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3년 5월 11일 본사 희생관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약 50여 명의 사장님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코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본사 희생관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원데이 세미나는 약 50여 명의 사장님들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초이스 그룹을 리딩하고 있는 정다화 사장님의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원데이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이 끝나고 이천용 대표이사님의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초기 사업가를 위한 나의 본질과 나의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다화 사장님이 어떻게 사업 설명을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의 테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행복을 다 잡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내가 두 명의 열정적인 사업자를 찾는 거고 그 두 명에게 두 명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면 이 세 가지의 행복을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모두가 다 행복한 5월을 보내시고 평생 여러분의 노력이 행복으로 결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 정다화 사장님. 정다화 사장님을 비롯하여 굿모닝월드 사장님들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해오름 그룹의 리더인 문하영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문하영 사장님은 약 30여 분간 리더 특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코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 5월 15일 해오름 그룹의 문하영 사장님이 부회장님 유튜브에 찾아주셨습니다. 문하영 사장님은 스승의 날에 출연한 기념으로 단 한 분의 스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고 굿모닝월드의 시스템과 성공의 8단계 그리고 248에 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문하영 사장님이 어떤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강의 내용은 굿모닝월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굿모닝월드를 선택해서 보여줬던 그 수입의 변화 정말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굿모닝월드의 정확한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마치고 와서 또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또 분위기를 조성해줬던 그 센터의 많은 사장님들도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문화를 가르쳐주고 그 문화가 계속 복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혼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함께 성공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 굿모닝월드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 100% 모든 노력이 축적과 복제가 되기 때문에 함께 동참만 되어 있으면 또 함께 소개할 사람이 또 생긴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그 부분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이자 스폰서인 박혜원 대표님을 필두로 동생 올케와 함께 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하영 사장님이 굿모닝월드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굿모닝월드 센터를 소개하는 굿모닝 센터 시간입니다. GSM그룹에서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인천 계양센터를 코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계양에 있는 GSM 인천 계양센터는 김미경, 박선자 사장님을 필두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센터를 박선자 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 계양센터는요, 좀 부업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평일에는 부업자들이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센터에 오셔서 파트너 미팅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요. 인천센터 사업자들은요, 셀프 리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자 계신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또 우리가 본사를 가자 아니면 대표님 오시니까는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자 할 때는 모두 모여서 오늘같이 수요일 같은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업자들이 계속 오셔서 수시로 대표님과 함께 면담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사업 노하우도 듣는 그런 즐거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진행하는 사장님들이 많다 보니 인천 계양센터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재능 기부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 샵을 운영하시는 김홍매 사장님, 네일아트샵을 운영했던 김미경 사장님,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승래 사장님이 재능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승래 사장님은 매주 일요일마다 센터에서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사장님들에게 직접 알려준다고 합니다. 대표님과 떨어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와 미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타임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오전 10시 30분에는 원무성 대표님의 사업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GSM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구구단을 진행했습니다. GSM 구구단은 누구나 구구단을 외치면 바로 답이 나오듯이 굿모닝 월드 마케팅 특장점 18가지가 바로 나올 수 있게 열심히 구구단을 한다고 합니다. 또 사장님들이 자연스럽게 회사 소개와 마케팅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 혼자 말하기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김미경 사장님의 오늘의 제품 상품 설명과 박선자 사장님의 고비즈니스 강의가 있었는데 고비즈니스 강의에서는 사장님들이 직접 제품 사진을 찍고 블로그나 SNS에 직접 업로드를 진행해 고비즈니스의 선두주자 그룹임을 증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부업자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양센터에 오면 마음도 편하고 사장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마음은 되게 편하고 또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장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이 사업에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너무 힘이 나고 저녁 9시가 넘어서까지 열정적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을 리딩해주고 강의까지 해주신 원무성 대표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투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정말로 저도 해보니까 꾸준히 했을 때 이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늘 당장 뭐 아니면 뭐 한 달 내내 뭐 1년 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어차피 사업이잖아요. 평생할 사업이니까 기초를 좀 튼튼히 갖추어가지고 사업을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젊고 능력 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굿모닝 월드 강사 도전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큰 그룹을 만드실 분들이 있고 또 지금처럼 공부하는 리더분들이 계시면 아마 조직이 금방 쌓았다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조직을 만드는 그런 그룹이 될 것 같고 인천센터에 그런 리더들이 많이 계셔서 인천 쪽에 맥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쪼록 인천 센터가 지금 이제 1주년이 지났거든요. 센터 2주년이 되기 전에 또 멋진 리더들이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이 마음 이대로 꾸준히 쭉 가갖고 성공자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센터 화이팅! 원무성 대표님의 말씀처럼 인천 계양센터의 사장님들이 강사로서 리더로서 성장하여 정상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센터는 친구 같은 사장님들, 동생 같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아 사랑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센터입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지만 함께 세미나하고 미팅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분위기처럼 앞으로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사장님들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굿모닝월드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소개할 제품은 굿모닝 실큐 글리버 댕댕 환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장님들이 사랑해준 결과 새롭게 리뉴얼 되었다고 합니다. 댕댕이 나무는 고산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선물해줍니다. 글리버 댕댕화는 댕댕이 나무 농축액과 국산 인진쑥, 약원문, 헛개나무를 함유해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안토시아닌, 페놀산 등이 풍부합니다. 실큐 글리버 댕댕환으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세요. 주간 석세스 비디오입니다. 사장님들은 살면서 정말 절실했던 적이 있나요? 이것만큼은 누구보다 베테랑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절실함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절실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진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잠까지 줄여가면서 어떤 일을 정말 절실하게 정말 미친 듯이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SNS 활동도 정말 좋고 유튜브 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하루에 24시간 중에 딱 30분만 혼자 밖에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지금 이 편안함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자리를 하다가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돈 좀 너무 많이 벌고 싶다. 진짜 투잡이라도 해야 되나? 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 되지 왜 안 하냐고 하니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SNS를 볼 시간, 회사에서 잡담할 시간, 친구들과 전화할 시간이 있으면서 본인의 꿈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이지가 없는데 마음이 당장 불안하니까 얘기라도 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도둑놈 심보 좀 제발 버리세요. 놀고는 쉽고 잘 사고는 쉽고 진짜 욕심입니다.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알면서 잘 되길 바라는 거 진짜 도둑심보예요. 본인이 노력이 적게 투자가 된다면 결과도 그게 크게 바라면 안 되고요. 본인이 목숨 걸고 했다면 어떤 결과든 본인에게 배신 절대 안 합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하루에 입 밖으로 한 번이라도 말해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진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난 진짜 이것만큼은 1등을 하겠다. 난 진짜 딴 건 모르겠고 이것만큼은 진짜 누구보다 베테랑이 되겠다. 진짜 자다가도 툭 치면 일어나서 알 만큼 어떤 일에 집중 한번 해보자니까요. 정말 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고 절실하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내 기준이 하나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안 할 것 같습니까? 10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의지가 없는 것 뿐이죠. 지금 누워서 남들 인생 구경하면서 내 인생 허비하지 말고 당장 핸드폰 끄고 내 인생에 한번 집중해보시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절실하십니까?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의 꿈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절실하게 행동한다면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굿모닝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둘 곳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흘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맘껏 하늘을 날고 싶어. 굴러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